안녕하세요. 최채정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지난번 이제 속풀이 2편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SOC에 대한 풍부하고 재미있는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최 차장의 AS 시간입니다. 아, 예. 안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코너 속의 코너라고 이게 고정이 될 것 같은데 명인님이 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심 많은데 그것도 좀 다뤄주세요. 삼성 얘기도 너무 짧네요. 일산 덕양구부터 은평구 시민들까지 다 관심 가질 내용일 텐데요. 일단 댓글 감사드리고요. 좀 아쉽지만 당장은 솔직히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 2편 같은 경우는 그 신분당선 호매실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주였고 또 추가로 삼성과 봉담의 그 연장을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4차 철도망이 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이제 뭐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기본 계획이 나온다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움직임이 있으면 제가 그때 취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댓글에 좀 공감을 했던 게 신분당선까지 이제 유튜브에 치면 예. 약간 서북부 연장이 제일 윗순위로 뜨더라고요. 관심 많은 노선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신사에서 용산까지 2031년에까지 일단 연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좀 서북부 연장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미래 신사선은 세량인데 예. 뭘 조사? 아니 좀 생략할게요. 예. 지금 실시 설계 회사까지 발주 나간 상태인데 하기는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확한 답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긴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일단은 세량이란 말이 이제 사업자 GS건설이 제안한 그 철도 규모죠. 총 세량이 맞고요. 근데 아직까지 미정인 게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결정 나진 않아서 일단은 그 협상이 끝나봐야 세량이 될지 내량이 될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반조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 설계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서 일단은 뭐 설계가 일단 서울시 지침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설계는요 GS건설 컨소시엄 안에 태조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는데요. 그 토목 설계사에서 일단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뭐 메일 로 주시면 아는 만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3편 소프리 3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2편 말에서 원래 이제 분당선과 송파남선을 소개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GTX B가 좀 가시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건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단 원희룡 장관께서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저희도 좀 발빠르게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2편을 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 옆에 있는 이한기 기자는 너무 좀 역할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한기 기자 그 GTX B에 대해서 좀 아는 만큼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가 덧붙여서 제가 추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아, 후배의 롤까지 또 챙기시네. 뭐 의도치 않게 이미 1편, 2편에서 해병대가 됐기 때문에요. 뭐 이 정도는 뭐 무리가 없지 않나. GTX B는 예. 뭐 재정 구간이랑 민자 구간이 좀 나눠서 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예. 예. 지난 12일에도 보도자료를 냈죠, 국토부가.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자 구간 사업자로 이제 선정하겠다고, 철도공단도 예. 지난 17일에 재정 구간 추진하겠다고 했고 올해 안에 사업 추진 조건 같은 걸 협의하고 예. 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겠다는 계획 맞을까요? 맞죠. 예. 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한기 기자가 설명해 준 부분이 가장 큰 틀인 거고요. GTX 지금 현재 AC 추진 중인데 B도 사연이 많은 노선입니다.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부분들 제가 짚어드릴 계획입니다. B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태동이 힘들었던 사업인데요. A노선과 C노선은 강남을 지나가는데 B노선만 유일하게 강남을 지나지 않는 노선이거든요. 현재 계획 노선 중에서 2014년 BC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집 분석이라고 하죠. 0.33이 나와 굳이 이걸 추진해야 되나? 라는 회의가 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1이 넘어야 타당성을 지니는 사업인데 0.5도 안 된 거잖아요. 정부가 택했던 방식이 안 할 수는 없고요.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을 나눠서 하겠다는 방식이었는데요. 민자구간은 인천 입구에서 용산역까지, 상봉역에서 남양주 마석까지가 민자구간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용산과 상봉구간이 재정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장 재정을 투입했을 때 가장 좀 효율성이 높은지를 국토부랑 기재부가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용산과 상봉구간을 재정을 투입해서 노선을 개량을 해야 효율성이 가장 있다고 해서 이 구간을 재정구간으로 설정한 겁니다. 근데 BC 분석이라는 게 예. 음수라는 것만 그냥 알지 예. 혹시 정확하게 예. 좀 설명을 듣고 싶고 경제성이 높은 경우는 몇 점 정도 나온 뭐 높은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BC 분석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인 거고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10원을 넣었을 때 10원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뭐 정부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라는 걸 통해서 경제성을 따져보고 있는 그런 절차인 거고요.
보통 웬만한 사업들이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한 1.1에서 1.3 정도.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사업은 2020년에 그 부산 범촌동 차량 정비 이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빛이 1.5가 나와서 와 상당히 높았다 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GTX-A도 빛처럼 이제 민자 구간과 제정 구간이 나눠서 진행 중인데요. GTX-A 민자 구간이 이제 파주에서 삼성 구간인데 제 기억에 빛이가 한 1.11 정도 나와서 아 이 노선은 좀 사업성이 있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GTX B노선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까지가 민자 구간, 여기 상봉에서 마석까지가 민자 구간, 이 부분이 이제 재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민자 구간 사업자인 예.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예. 보니까 예. 포스코 건설이랑 현대건설, 예. 뭐 도하 엔지니어링이나 예. 신한은행 등도 예. 보이던데. 예. 예. 일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우건설이 이제 컨소시엄의 대표사기 때문에 저희가 대우건설 컨설라 부르는 거지만 10여 개 이제 건설 투자자, 이제 건설사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설계사들,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들, 차량, 뭐 측량 50개 가까이 되는 기업이 이제 한 팀을 꾸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GTX B 사업 당시에 작년 7월이거든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이 컨소시엄을 내가 짜가지고 아 입찰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원래 하고 있었어요. 이제 3개사가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아 과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가 얼마 안 나온 사업인데 이걸 굳이 우리끼리 가열하게 과열 경쟁을 통해서 수주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전격적으로 7월 이후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손을 잡기로 합니다. 대우, 포스코, 신한이 포함이 돼 있던 거죠. 현재도 고민을 하는 거죠. 어? 대우랑 포스코가 손을 잡았네? 우리는 어떡하지? 근데 현대가 원래 보시면 알겠지만 GTX-A나 신원선에 모두 입찰을 참여했던 회사인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업계 맏형으로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회사예요. 우리는 대표사 아니면 안 해. 아 명분이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냐 이번엔 실리다 라고 해서 현대건설도 대우, 포스코, 신한팀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나왔을 때 단독 보도를 좀 했습니다. 참고로 선배께서 쓰신 단독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최남영 단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민망하네요. 더 제가 보여드리면요. 작년 7월 22일 날 GTX-B 수주전 추사표 대우, 포스코, 현대, 원팅 사실상 합의 이게 나오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대우, 포스코, 현대가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GTX-B로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되는 예비 수요자들은 추가 정차역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하죠.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미정. 일단 대우건설은 제안을 안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이제 신호선의 사례를 본 거죠. 이제 신호선 사업자가 현대건설인데요. 원래 현대건설이 원래 서울 왕십리역, 경기 인덕원역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 신호선에는 지금 왕십리, 인덕원, 추가로 경기 의왕, 경기 상록수역이 포함이 됐는데요. 대우건설 이걸 보고 나서 굳이 우리가 제안하는 게 의미가 있냐?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역을 확정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거절되는 예. 안 했다고 해서 여기 안 생기는 건 아닌 거고요. 대우건설은 국토부와 협상을 통해서 추가 정착을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러면 추가 정차역 후보들은 어디가 있나요? 일단 서울은 사실 너무 좀 빽빽해서 없고요. 시발점인 인천, 종점에 다다르고 있는 구리, 구간에 없는 춘천이 지금 가장 희망했던 지자체인데요. 원래 인천 청량역이나 주안역을 좀 원했었고요. 구리는 구리 갈매역, 그다음에 춘천은 춘천역 연장을 좀 요청했었는데 일단 비노선에 이미 인천 부분엔 송도 인천대 입구역, 인천시청역, 부평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은 좀 분위기고요. 그럼 이제 구리 갈매역과 춘천역이 남았죠. 춘천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노선을 현재 종점이 남양주 마석인데 연장을 해야 돼요. 현재 지금 국토부가 ABC 노선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한 2분기 정도 나올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춘천역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제가 구리 갈매역을 왜 뺐냐? 이 세 개 역 중에 제가 보기에는 구리 갈매역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이고요. GTX 비노선이 지나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없는 곳이 구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가 좀 구리 갈매역은 좀 배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 갈매역에 대한 구리 시민들의 좀 으쌰으쌰 좀 활기찬 건의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SOC니까 좀 많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뭐 부추기기보다는 이런 움직임도 있으니 참조하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민자 구간 말고 재정 구간에 대한 비하인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설계와 시공을 총괄하는 이제 예. 턴키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자 구간은 지금 제가 대우건설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엔 재정 구간 이 부분인데요. 사실 재정 구간은 민자 구간보다 더 추진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구간보다 더 짧은 노선인데 보시면 용산, 서울역, 청량리 상봉 이 4개 역에 대한 그 구간인 건데요. 총 거리가
한 20km, 19.95km인데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토부랑 철도공단은 총 이 부분을 4개 공으로 잘라서 나눠서 구축을 좀 추진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공동 진행하는 사업자를 모집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죠. 도반 철동단이 한 4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안 됐고요. 다행히 사공구만 하나건설보험과 KCG건설 이 두 회사가 현재 경쟁을 벌여가지고 이 두 회사는 2월 말 정도에 누가 하냐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공구의 입찰 결과를 보게 되면 1공구에는 대우건설이 혼자, 2공구에는 DLH 혼자, 3공구는 현대건설 단독 혼자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아, 이들과 수익을 맺을까? 아니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까? 사실 국토부의 속내는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 대우건설과 DLENC와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길 바랬고요. 철도공단은 추의계약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설계랑 시공을 나눠 준비하자. 결국 철도공단 뜻대로 설계랑 시공을 나눠서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진짜 내년 상반기면 착공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민자구간하고 재정구간이 이제 시작됐죠. 일단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GTX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은 사업이라서 뭐 음마파트 간통 논란 그 부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음마파트 간통으로 중요하죠. 뭐 음마파트 관통 논란, 그다음에 도봉 구간 지하 논란 등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저희 원희룡 장관께서 착공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셔서 저는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GTX B는 24년 초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신속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자 구간에 대해선 사업자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재정 구간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교통혁명이라 불리는 GTX B 노선이 과연 국토부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의 의지가 정말 확고해 보입니다. 비하인드로 말씀드리면 꿈이 크신 분이시다 보니 지금 대국민 약속에서는 꼭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으시죠? 우리 3편도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각자 방송에 대한 점수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73점. 85점. 전보다 많이 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한기 기자가 이제 사실 지난번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은 약간 제가 좀 일방적인 설명으로 약간 좀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한기 기자 이렇게 좀 대담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아 저는 이제 역할이 조금 늘어난 만큼 더 이제 자신감을 크겠다. 저한테 좀 최면을 걸고 싶어서 좀. 네 그러면 다음 편 주제는 이제 정해 두신 건가요? 제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했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까 하는데 슬쩍 말씀드리면 사편에서 못했던 분당선과 송파남선을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이상한 화법을 쓰시네요.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진짜 이상한 손짓으로 분당선하고 송파남선 한 번쯤은 지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또 에이스 해주시고 하니까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함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soc@mtn.co.kr입니다. 뭐 1, 2편 했던 것처럼 제가 자 1편, 2편 같이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OC는 생활이다. 네, 감사합니다. 1, 2편 했던 것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